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랩비의 드디어 마지막 에피소드가 끝났습니다. 야, 이럴 수가. 제초시 우승을 한 것 같더라고요. 준우승이 G더키인 것 같고, 영문 자막이 뭐 서비스 돼야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되게 멋진 퍼포먼스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좀 클립으로 중간중간 보면서도 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무대들의 리액션 비디오들을 이제 좀 찍어볼 텐데, 뭐부터 시작을 해볼까 하다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퍼포밍이 또 있습니다. 카릭과 G더키, 리키스타가 함께한 아라에라라는 이 음악을 오늘은 퍼포먼스를 보려고 해요. 가사를 구해지는 못했지만 댓글 반응을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마음에 드는 여자를 이제 행아웃해서 그녀와 함께 오늘 뭐 뜨거운 밤을 보내려는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남미 바이브의 음악이에요. 저는 뭐 남미에서 이제 활동하는 레게톤이나 이런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이발빈, 배버니, 데디앙키 뭐 이런 아티스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이런 남미적인 사운드가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하고 듣는데도 즐겁습니다. 이게 되게 좀 뭔가 축제적인 분위기를 좀 이끌어내는 퍼포먼스여서 보면서도 저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G더키나 리키스타 같은 경우는 이 라이브 퍼포먼스에서 되게 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래퍼들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라이브를 진짜 잘하더라고. 굉장히 좀 정신없고 굉장히 화려한 퍼포먼스일 텐데도 집중력을 굉장히 발휘하는 모습들이 놀라웠습니다. 이번 마지막 퍼포먼스부터는 코치들이 나와서, 프로듀서들이 나와서 퍼포밍을 멋있게 만들고 있죠. 카릭의 퍼포밍도 같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릭, 지더키, 리키스타의 아라에라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잘한다. 오, 리키스타가 무슨 팝스타 같은데? 오. 약간 리키스타는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배드버니 같아. 약간 좀 악동적이고 약간 재밌는 느낌? 에이. 야, 이거 나이트클럽 가면 난리 나겠다, 이 노래. 오, 뭐야 방금? 오, day, 오, night. 캐치해요. 아, 마음에 들어 이 노래. 오, 오늘 두 사람 다 존나 멋있는데? 그 천사 같았던 지더키가 아닌 것 같아. 이들의 그 랩도 되게 빛나는데 댄서들이나 느낌들을 진짜 그 남미 바이브 정열적인 느낌으로 되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너무 화려하고 좋아요. 와, 둘 다 라이브가 워낙 잘 들리니까 와, 들으면서도 되게 시원한 느낌이 있네. 되게 카릭이 이 두 사람 중에 어떻게든 우승자를 내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마이크를 잡고 랩을 뱉을 때 되게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같아. Let's go! 오호호! 와,
카르기 센터에 있고 되게 카리스마 있게 랩을 뱉으니까 무대가 꽉 차는 것 같아. 아 이거 되게 좋은데? 그 리키스타가 특유의 목소리 I wanna feel your love 이렇게 딱 뱉을 때 오 바이브가 진짜 특이한 거야. 디더키는 되게 굵은 목소리고 리키스타는 가늘지만 되게 유니크한 목소리라서 두 사람의 그런 조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The very best couple ever seen. 좋아요. 와우. 거의 뭐 피날레를 장식하는 퍼포먼스 같은데? 이 정도면? 느낌이 MTV VMA야.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 아마 이번 미션이 이제 코치랑 이제 래퍼들이랑 협업하는 그런 미션인가 본데 말이 안 나오는 게 스펙타클 해야 되나? 스케일도 굉장히 커 보였고 전 리키스타랑 지더키를 붙여놓은 게 진짜 조합이 기가 막히다는 걸 느꼈어요. 지더키가 되게 목소리가 굵고 되게 좀 묵직한 느낌으로 뭔가 사랑을 표현하지만 리키스타 같은 경우는 약간 가볍고 약간 유니크한 목소리로 사랑을 약간 표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두 사람이 조화가 굉장히 잘 맞았고 카릭이 중간에 나오면서 굉장히 카릭은 카리스마 있는 느낌으로 좀 시선을 확 사로잡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진짜 완벽해 보였어요. 그리고 전 댄서들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까도 언급했던 뭐 제이발빈, 배버니, 데디양키 같은 아티스트들이 막 시상식 같은 데서 퍼포먼스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보면 되게 여성분들의 댄서들이 되게 수십 명씩 나와가지고 굉장히 정열적으로 군무를 추는 걸 보고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진짜 딱 센터에서 래퍼가 퍼포밍을 하면은 진짜 리얼 플레이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랩을 뱉으니까 그게 또 되게 멋있어 보였다는 거죠. 그런 어떤 남미적인 바이브의 어떤 퍼포먼스에 저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 구현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 곡 데리안키가 들어도 되게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죽이는데요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즈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